동해안 가리비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요즘 양식 기술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양식업자들은 기술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조 가득 열대 야자수 껍질로 만든 부착기에 3-4mm의 참가리비 치폐가 하얗게 붙어 있습니다. 2월쯤 채란해 두 달가량 자란 것들로 인공적으로 성숙시켜 빨리 크게 했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가리비 양식 어업인들은 먹이 생물을 키우는 방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바다로 옮겨질 때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우성 종묘로 만드는 방법도 교육받습니다. 종묘 대부분을 중국산 종폐에 의존하다 보니 양식업자들로선 종묘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죠. 이것은 빨리 국가에서 장려할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대책이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아쉽고. 동해수산연구소는 시험 생산한 종폐를 교육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대량 종묘 생산이나 기술을 이전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양양 지역에 참가리비 종묘 배양장을 건립합니다. 민영화 첫 단계인 만큼 산업화 기반을 잡을 때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동해안의 이 참가리비는 그 청정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아주 좋고 특히 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리비의 그 개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한편 우리나라 동해안의 참가리비 양식 잠재력은 2만 톤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제 생산은 5%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